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나는 그 주말만 오면은 그 유튜브를 하는데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그 나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공장직공이라고. 그래서 공장 직공인데 공장에 나가봐야 뭐 이런 정치 얘기 아니면 뭐 이렇게 철학 얘기 뭐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곳은 그 대부분 외국 사람들도 많고 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얘기도 때와 장소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하는 현장에서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일하는 얘기 그것뿐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담론들을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이 멍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튜브라는 멍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별걸 다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 타이틀이 뭡니까? 인간탐구잖아요. 인간탐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탐구니까 정치인을 다룰 때는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문학가를 다룰 때는 문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고흐라든가 이렇게 이름난 그 미술가를 다룰 때는 또 미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니까, 거기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다루니까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마운 거고, 참 이런 유튜브라는 멍석을 깔았다는 게 얼마나 그 이승열의 인생에 참 플러스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유튜브를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내 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주말에도 뜻깊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이 유튜브라는 멍석을 깔았기에 인간 탐구를 하기에 뭐 예술계 사람들을 다루면 예술들을 얘기를 하고 철학계 사람을 다룰 때는 철학 얘기를 하고 정치인을 다룰 때는 정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내가 유튜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갑제 대기자의 마지막인데요. 이 글은 뭐냐면 이게 이북입니다. 이북인데 강준만 교수라고 알잖아요. 이 강준만 교수가 이제 좌파 뭐 역사학계 교수인지 아마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강준만 교수가 뭐 전북대 교수인지 하여튼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강준만 교수가 쓴 조갑제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광신도. 조갑제 기자는 사실과 팩트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사실과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광신도. 하고 이제 물음표를 딱 붙여놨는데 광신도인가 광신도 아닌가 이런 뜻이죠. 물음표를 붙였다는 건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 조갑제 제목이 좀 살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용은 제목처럼 살벌하지는 않다.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이요 월간 조선을 책임지고 있는 조갑제 씨에 대해 매우 공정한 그림을 자부한다. 그럼 제목을 왜 그렇게 야하게 붙였나? 선정주의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다. 선정주의라고 하더라도
월간조선이 자랑하는 선정주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이건 역시 공정하다. 조갑제 부국장, 아니 앞으로 계속 조갑제 기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조 기자는 부국장이니 뭐니 하는 타이틀보다는 기자라는 칭호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는 그 점에선 칭찬은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다. 이제 이렇게 첫머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내가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는 1945년 10월 24일 경북 청송에서 출생했다. 이 경북 청송이 아니고 원래는 그 일본 출생인데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나무 위키에 보면은 원래 출생지가 이제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경북 청송이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산 수산대 제조과를 중퇴하고 71년 부산의 국제신보에 입사해 문화부 및 사회부 기자로 일했다. 그는 당시 매우 정열과 사명감에 넘쳤던 기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76년 포항에서 발견된 석유가 경제성이 없다는 기사를 썼다가 해직을 당했으며 1년 3개월 뒤 복직했지만 80년 광주 항쟁 당시 취재팀에 끼지 못하자 개인적으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광주로 달려갔다. 징계를 당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조 기자는 서울로 올라와 81년에서 83년까지 월간마당의 취재부장과 편집장으로 일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교과서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시 마당에 썼던 언론에 관한 글들은 그대로 언론학 교재 실어도 무방할 만큼 표준형이었다. 예컨대 그는 82년 6월호에 쓴 곡필은 인격을 죽인다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뭐 여기서 그렇고 이제 계속 넘기면서 또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부분 부분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0조 영웅은 많았지만 우리가 다 잡아 죽였다. 아닌 게 아니라 조 기자는 기회만 있으면 이승만 영웅과 박정희 영웅을 우리가 다 잡아 죽였다고 비통해한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영웅은 행동의 천재다.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을 간파하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누른 뒤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이승만, 빵담의 자유다면서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밀고 나간 박정희는 추진력과 실천력이 천재였다. 이상하네. 그 영웅이시면 천재이신 분들이 국민의 몰매를 맞아서 죽었단 말인가. 여기서도 이제 조갑제 기자를 좀 비꼬는 듯한 그런 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기자는 이승만 박정희를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를 굉장히 영웅으로 이렇게 영웅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준만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아니 그렇게 그 영웅이시며 천재이신 분들이 어떻게 두 사람 다 국민의 몰매를 맞아서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좀 조갑제의 그 행태를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서부터 모두가 형사 체질이다. 조 기자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을 부정하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는 그 아픈 마음을 일반론으로 비화시킨다. 한국인은 상대를 한마디로 비하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논리와 언어를 개발하는 데는 어떤 민원 형사, 검사보다 더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서로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고 이런 그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참 천재적인 그를 갖고 있다. 이런 참 그 강준만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도 참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좀 얘기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서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나와서 서로 공격하고 토론하는 걸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클 때는 이 시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이요. 그게 왜 그런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그 재판장에 한번 배심원으로 가보십시오. 이 변호사들이 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약점을 잡아 들어가는 데는 참 변호사들이 출중합니다. 예. 언변이 출중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이 소송에 걸린 피의자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논리로 계속 열변을 토하고 변호사는 그 검사의 논리를 받아가지고 이 죄를 벗기려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역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법률적인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도 있지만 검사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쪽으로 논리를 펴고 변호사는 이제 죄를 벗기려는 쪽으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펼치는 논리가 이게 참 감탄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 판사가 듣고 있다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TV에 그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나와서 논리 공방을 벌이는 거 보면은 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 쪽의 얘기가 옳고, 어? 여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여당 쪽이 옳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논리 공방을 하는 양쪽이 정말 말하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 농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논리와 언어를 개발하는데 한국 사람 아주 특별한 재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인의 그 뛰어난 천재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인물 가운데 조 기자도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천재성이 뭡니까? 서로 상대방의 허점의 논리를 파고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언어를 개발하고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제 특별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조 기자가 바로 그런 방면에 특별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누가 숭배를 해? 이 조 기자가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팩트를 아주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숭배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독설. 그것도 남의 인생을 물론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독설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광신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내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미명 하에 남의 인생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까지 독설을 서슴치 않고 퍼붓는다 그죠. 그래서 팩트의 광신도라고 조갑재 기자를 부르고 싶다 이런 저 강준만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물신주의 광신도들은 수없이 많았다. 나치 독일의 나치나 미국의 메카시 추종자들도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광신도들은 매우 정직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음모를 갖고 정치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사실에 근거한 자기들의 소신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물신주의의 광신도들은
뭐 세계적으로 한없이 많았다고 하죠. 독일의 나치나 뭐 미국의 메카시 추종자들도 이 팩트 광신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팩트 광신도들이 이 매우 정직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조기자가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광신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자. 판단을 좀 이렇게 뒷전으로 이렇게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조기자가 팩트의 광신도인가? 이런 그 판단은 조금 좀 유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광신도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채 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조선일보라는 환경이 그의 사색의 폭과 시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 다만 그가 늘 강조하는 사실이라는 건 그가 속해 있는 환경과 주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원초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만 확인해 두고자 한다. 왜 이렇게 조기자가 그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과연 조선일보라는 그런 그 특수한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가 이렇게 만나고 이 소비하는 사람들한테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실 물신주의 광신도가 되었는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무슨 얘기니까 나오냐면 안기부와의 파이프라인. 그 조갑재 기자는 여느 기자와 다르게 이 안기부에 관한 취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여느 기자들은 그 안기부를 잘 취재를 못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 안기부라는 게 원래 그 비밀기관이기 때문에 이 취재를 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갑재 기자만은 그 안기부에 관한 걸 많이 취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안기부와의 파이프라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1986년에는 미국 내 미 CIA라는 기사 때문에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4개월 동안 회사를 쉬어야 했던 적도 있다. 그게 인연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간 조 기자가 이끄는 월간 조선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안기부 기사를 게재해 왔다. 그 덕분에 조 기자는 늘 대기업 정보팀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기부에 관한 그 취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는 기자들은 그 안기부에 대한 취재를 못했는데 이 조갑재 기자는 만큼은 이 안기부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안기부에는 어떤 인맥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자만은 유일하게 이 안기부에 어떤 뭐 연줄이 있었는지 인맥이 있었는지 이 파이프라인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안기부에 관한 취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만 읽고 이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이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읽다 보면은 전체 책을 다 리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읽고 이제 리딩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북한관의 변화 이유. 요컨대 팩트란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다. 어떤 사건의 전모와 관련된 팩트의 총량이 100이라고 할 경우 기자는 결코 그 100을 다 만날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하고 부지런한 기자라도 90을 만나면 다행이다. 90을 갖고 기사를 쓰더라도 나머지 10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 기자는 때로 10%의 팩트를 갖고서도 그걸 100이라고 주장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 오늘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는 조 기자가 팩트를 다루는 방법의 허점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그 강준만 교수가 조갑재 기자를 비판한 그런 내용인데 조갑재 기자는 이 팩트를 아주
광 팩트의 광신도처럼 팩트를 주장한다 이거죠. 팩트를 쫓는 게 기자의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팩트의 그 광신도라고 불릴 만큼 팩트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나 100% 팩트라는 것은 취재할 수가 없다. 아무리 기자가 팩트를 쫓는다 하더라도 기자가 취재한 팩트라는 건 어디까지나 90%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고죠. 그리고 나머지 10%를 기자의 촉이라든가 감각으로 채워서 팩트를, 이 그러니까 90%는 기자가 취재한 취재원의 90%는 팩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90%만 팩트고, 10%는 기자가 이제 기자의 촉이라든가 뭐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 이런 거로 해서 10%를 채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근데 이 90%의 팩트도 만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런데 조 기자는 100% 팩트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자가 노력을 해서 취재를 해도 그것이 100% 팩트라는 거, 100% 팩트를 취재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의 팩트만 취재를 해도 그 기자는 유능한 기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의 촉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채워놓아야 되는데, 이 조갑재 기자는 100% 팩트만을 답답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걸 이제 강준만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녹화한 지가 22분을 경과했거든요. 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책이 그렇게 분량이 많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딩을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하여튼 뭐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강준만 교수의 논리도 참 그럴듯합니다. 이 대학 교수라는 게 뭡니까? 대학 교수라는 게 국회의원, 아까도 국회의원 얘기를 했지만 대학 교수들도 한마디로 이 논리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준만 교수의 논리도 참 그 그럴듯한 논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가 조갑재 기자를 비판한 그 조갑재는 팩트의 광신도다 뭐 이런 식의 그 책을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갑재 기자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그 서재필, 최초의 서양의사 서재필에 관한 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